부부가 함께 준비한 오늘의 아침 메뉴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. 그렇게 완성된 건 단순한 주스 한 잔? 설마 이게 끝은 아니죠? 면역력을 높이려면 채소 섭취량을 늘려야 됩니다.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는 두 사람. 아니 그런데 정말 고기는 없나요? 고기를 막 즐겨 먹진 않았지만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면 그 쌈 싸 먹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. 그냥 딱 고기만 이렇게 몇 점 집어 먹고 그랬었는데 채소에 식이섬유도 많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에너지, 이제 활력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 막 대상포진 때문에 좀 고생도 좀 하고 아 면역력을 진짜 높여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즐겨 먹게 된 것 같아요. 그녀의 첫 번째 비법, 매일 아침 마시는 과채 주스였네요.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. 서영 씨 식물성 위주의 식단이 중요합니다. 이 채소나 과일의 풍부한 섬유질이요, 우리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. 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특히 그 녹색 채소의 경우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. 다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채소 식단만 또 너무 먹을 경우에는 단백질 같은 부족한 영양소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함께 네. 골고루 드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쌈도 싸서 먹어요.